네, 근데 저희 사전 연습할 때 3개월 했는데요. 감독님과 촬영 감독님 또 일부 스태프들이 시간 나실 때마다 함께 해주셨어요. 그래서 현장에서 좀 많이 든든했고, 하지만 저희가 이제 아이스하키 그러니까 처음이라 복장 착용에서부터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저로 발이 편하지가 않잖아요. 일단 가장 힘들었던 건 입고 먹기가 힘들어서 화장실 가기도 힘들었던 거죠. 그러니까 처음부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잘 타고 싶고 화면에서 어색한 모습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훈련에 정말 열심히 임했는데 한번 슝 날아서 어깨로 떨어졌어요. 한 번은 허리로 떨어지고요. 빙판에. 그래서 그때는 막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병원에 실려가고 그랬었는데 그게 뭐 지금 생각해보면 영광의 상처인 것 같기도 하고 네. 그나마 그렇게 열심히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. 어깨 한 번만 돌려주시겠어요? 네. 이제 잘 돌아가세요. 괜찮다라는 거 직접 이 자리에서 괜찮습니다. 확인시켜드리면서 다들 또 걱정하시니까요.